오늘도 깜짝 놀랄 만큼 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어제보다도 추운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 영하 15도 아래서 출발한 곳도 있습니다. 충남과 전라, 제주 곳곳에는 오늘도 눈 내리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 영하 15도 아래서 시작한 곳도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2도가량 낮아지거나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충남권과 전라 서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40cm, 전라 서해안에는 최대 15cm, 전라권 서부 내륙과 제주도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지역에 최대 8cm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충남에도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며 체감은 더욱 춥겠고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경상해안에는 건조특보까지 발효되어 있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인 낮부터는 차츰 기온 오르며 이번 성탄 한파는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내일까지 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기구 사용도 더 많이 하게 되실 텐데요. 화재 사고 없도록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